안녕하세요. TV10 트롯통신의 서팀장입니다. 더 트롯쇼 5회 연속 1위에 빛나는 가수 임영웅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소감을 밝혔습니다. 13일 방송되는 SBS 필 더 트롯쇼는 한 해 동안 사랑을 준 시청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은 땡큐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. 땡큐 콘서트 출연진들이 이번 한 해를 더 트롯쇼와 함께하며 보낸 소감을 전했습니다. 그 가운데 더 트롯쇼에서 5회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임영웅은 많은 사랑 주신 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.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습니다. 방송에서 임영웅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으로 기대가 모이는데요. 임영웅의 화려한 무대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.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.